2년 전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서 청년 희망 적금이 출시됐는데요. 이제 어느새 만기가 돌아왔지만 정작 그 돈을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시죠. 바로 한도 제한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한도 제한 계좌는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된 제도인데요. 신규로 입출금 계좌를 만들면 하루에 자동 인출기 30만 원, 창구에서는 100만 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해제하려면 급여 이체나 공과금 납부 같은 실거래가 필요한데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 희망 적금은 신규 거래인 경우가 많아서 한도 제한 계좌인 경우가 또 많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은행에서 해제 조건으로 다른 상품 가입을 내거는 이른바 꺾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 관계자는 한도 제한 계좌 해제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